너무나도 재밌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1시간 30분이 15분처럼 흘러가는 마법의 시간. 이화도 너무 재밌었죠. 익준의 고백을 거절했던 송아였어서 두 사람이 서로 눈치 보는 사이가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웬걸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전과 같이 너무나 잘 지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생각보다 더 끈끈한 두 사람의 우정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화가 끝난 뒤 이어진 3화 예고편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안정원을 볼수 있었는데요. 너희 엄마 경기도 화성에 땅 있는 거 알지? 너 준대. 유산이래. 라는 주종수의 말에 아마도 엄마가 몸이 좋지 않다 생각한 정원이겠죠. 주종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끄덕거리는 로사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유산으로 땅을 준다는 내용으로 보였는데요. 아마 예고편이라 뒷상황과 짜깁기 된 장면이지 않을까 합니다. 주종수의 대사 뉘앙스만 봐도 장난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마도 순수한 정원이가 정말 속아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주종수의 모습에 오히려 피식 웃고 지나간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로사 다음 장면에서는 진짜야? 라고 묻는 정원의 모습이 나왔죠. 이미 글썽이고 있는 정원의 모습을 보니 주종수의 장난 이후에 농담이라는 상황을 인지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 안정원의 진짜야?는 농담인 거 맞아?의 의미로 전달될 말이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봐도 장난으로 보이는 주종수의 말에 눈물을 글썽거리는 순진한 정원이가 너무 귀여워 보이는 장면이었는데요. 짓궂은 주종수도 함께 귀여워 보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로사의 끄덕임이 정원의 말 뒤에 붙는 제대로 된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야? 이후 끄덕거리는 장면으로 넘어간 건데 마냥 장난이 섞인 표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은 장난 같아 보이지만 혹시 정말 로사의 몸이 좋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한데 꼬아서 생각한 저 역시 예고편에 속은 거였음 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예고편의 편집 순서 그대로 주종수의 장난에 맞장구 치는 장면으로 나오길 바라봅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가득할 정원에게, 정원의 변심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진 로사에게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